출애굽기 2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4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송리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아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3성전 제사장 예복에 관한 메시지 중 다섯 번째 말씀으로 겉옷 정금패 벨트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중에 1년 내내 입는 옷을 골든 가먼트, 금옷이라고 우리가 지난 메시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금옷에는 8가지의 옷이 구성이 됩니다. 에봇이 있고 흉배가 있고 겉옷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고 관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금관이 있고 그리고 고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금패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를 새기는 법으로 그의 세기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에봇과 흉배 또 흰옷인 반포 속옷은 이미 메시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겉옷과 정금패와 그리고 허리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제일 첫 번째로 이 겉옷은 에봇 받침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것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한 피스의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피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한 옷을 원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앞과 뒤가 보여져 있고 양 어깨 사이에 구멍만 냅니다.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겉옷은 반포 속옷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 우리가 집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 로브를 입는다고 하죠.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로브를 입던가 또 집에 거실에서 있을 때 로브를 입던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구멍 이 주변에는 입고 또 벗을 때에 달아지지 않도록 이중햄으로 그리고 바늘이 아닌 실로 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 키가 늘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발까지 닿습니다. 또 색깔은 파란 색깔의 물감을 들인 털실로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털실은 12겹의 그 두께로 된 털실로 짰다고 유대인의 그 문헌이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밑부분 헤매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물감 들인 석류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따로따로
달라고 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겉옷의 밑부분 햄은 그 섬유와 햄이 이렇게 달기 때문에 좀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로 인하여 찢어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짜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어제 제가 페더럴웨이에 있는 금란교회 고 이승만 박사 추모 예배를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저녁 5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이승만 박사의 육성도 듣고 또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된 사진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건국 당시에 뭐 칼라 사진이 없었죠.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추모 예배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쟁 뒤에 가난했던가 하는 참혹한 모습들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를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밀가루를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오늘 가져왔는데 저는 이 건국 대통령 고 이승만 박사가 장인 줄 몰랐어요. 물론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내놓으라 장도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란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 장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되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대부분의 그 원로 목사님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북한에다가 퍼주기는 전부 김일성 신을 섬기는 악한 신에다가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 북한을 돕는 일들은 전부 이방신 돕는 일에 잘못 쓰여진다. 이렇게 현란한 그 비평을 드는 소리도 들었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정말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나라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책이다. 하나님 사실을 외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6.25 때에도 더욱더 교회가 분발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지금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고 나라가 상당히 상당한 수준의 지금 부강국가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만 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빨간 차를 고치느라고 저 북쪽에 나오는 그라지에다 고친 것을 찾으러 갔는데 그 옆에 길이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거기다 축적을 해놓고 이제 그 차를 파는 딜러로 옮기기 전에 우선 차를 내놓는데 전부 보니까 한국 차예요. 기아 차예요. 이만큼 한국 경제가 크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죠. 그런데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모든 원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지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세부 부분까지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바느질로 잘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세부적으로 겉옷을 만들 때는 청색 실로 하고 또 목 부분에는 찢어지지 않도록 이겹으로 하고 또 그 햄 맨 밑에 한 방울 한 섬유 이것을 붙일 때에는 찢어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하라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겉옷 맨 끝에 달랑달랑 금방울 소리는 기쁨과 계시의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계시를 전해줘야 하는 영적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금방울 소리를 주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속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기쁜 소식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복음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막학자 알만한 금방울 소리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또 에봇 받침 겉옷에 성류를 단 이유가 있죠. 다섯 가지의 이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류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성류를 많이 봤는데 여기 와서는 성류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예복을 공부하면서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 끝에다가 한 성류, 한 금방울을 달아. 왜 성류를 달라고 하셨을까? 이 성류 속에는 향기가 있지.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여기에 성류를 달고 있습니다. 또 이 성류는 알들이서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류 안에는 알이 꽉 들어있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류는 빨간 색깔로 그걸 터뜨리면은 막 피같이 이렇게 흐르죠. 이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끝에 성류를 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학자 할드 고르호프는 성류가 금방울 사이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이 성류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상징이다. 그리고 즐거움의 영적 표현이다. 성류는 씨에 충만한 열매가 알알이 들어있는 열매다. 주님 안에서 충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대제사장이 있는 겉옷 모든 부분 구석구석을 이렇게 의미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정금패가 있습니다. 주력기 28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이 입는 예복 중에 금패가 있습니다. 이 금패는 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얇은 이 링과 같습니다. 머리에 쓰는 이 머리띠 같이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마를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찼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머리 위가 아닌 이마 이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이마의 모든 모습이 정면 사람들에게 다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딱 볼 적에 이마가 번한 사람, 또 이마가 벗어진 사람,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마는 상대방에게 이게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금패를
이 말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마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자를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쓰러졌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성분이 저 로마로 다 약탈되어 갔습니다. 탈무드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문헌에 의하면 로마에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되어 왔던 모든 성물들을 그 로마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본 직접 두 눈으로 성물을 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금관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랍비 요세의 아들 엘리에이저의 증언도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금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전 글자를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정금관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씁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글씨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오돌털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관을 뒤에서 밀어가지고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딱 튀어나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관에는 조그만 새 구멍이 있어가지고 양쪽 곳에 하나씩 그리고 한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속에 푸른 눈을 감을더니 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막 이렇게 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모자를 써가지고 이 터벌을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금관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7절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적에 금관 띠를 써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허리띠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다 허리띠를 다 차고 있죠. 또 여성들은 허리띠를 차는 사람도 있고 또 고무줄로 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허리띠가 또 예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온 배신이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의 벨트 사이즈는 그 폭이 사람의 손가락 3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그 크기를 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 3개를 제가 재보니까 2인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32휴빗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피트로 계산을 해보면 48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의 막 돌을 쪽에 저 그 타일이 있죠. 그 타일 하나가 지금 1피트입니다. 사람 발 하나 정도 1피트입니다. 12인치죠. 그것이 48개입니다. 48피트가 굉장히 길죠. 그래 보니까 한 18인치 되니까 18피트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성전보다 훨씬 더 길게 허리띠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중에 허리띠를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이 벨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사람의 심장 속에 있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심장 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허리띠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크기의 32큐빗은 그 숫자의 버금가는 글자들이 다 있습니다. 헬라도 있고 히브리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세 번째 알파벳 글자인 감마입니다. 32큐빗은. 그리고 히브리 글자로는 렙, L-E-V. 그게 바로 히브리말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벨트의 크기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결백과 순교를 늘 리마인드 시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벨트에 움푹 들어간 무늬로 디자인된 것은 성전의 성물에 맞춰 수를 와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성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무늬들이 있으면 그 무늬에 맞게끔 제사장의 모든 예복도 구겨와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의 성물들이 디자인이 아주 초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예복도 그가 섬기고 있는 성소의 모든 성물과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세 가지 색실로 꽃무늬를 넣어서 수놓아 만들어 속죄절에 입은 흰 세마포에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벨트의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레위기 19장 19절 보면은 이 털실과 흰 세마포 이런 것을 섞지 말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차는 이 벨트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다시 말하면 콤비를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콤비네이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차는 허리띠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차는 허리띠와 또 일반 제사장의 허리띠가 같은가 틀린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 허리띠에 관한 문헌은 서로 의견들이 서로 다릅니다. 요세푸스는 둘 다 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이 차는 허리띠는 다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르침에는 서로 일반 제사장은 그저 흰 세마포 허리띠만 찬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털실과 흰 세마포가 이렇게 서로 섞여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뜻을 거기에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소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따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차는 허리띠를 48피트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이 허리 부분에서부터 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또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심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크기로 허리띠를 차겠습니다. 물론 허리띠의 목적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하면 기도할 때나 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적에 이 상반신과 하반신의 분리를 굉장히 그 율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대제사장의 허리띠를 찼을 때 두 허리띠 끝이 반드시 앞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일을 하고 거적거적하고
힘들 때는 그 두 끝을 왼쪽 어깨 위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진리의 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이 대제사장이 있는 허리띠를 통해서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띠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봉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한 걸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허리띠를 단단히 맸죠. 그러니까 이 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을 봉사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이 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띠는 우리가 벨트를 막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죠. 옷도 단단히 이렇게 우리가 맨 쪽에 힘이 생기죠. 48필트의 길이의 허리띠를 또 칭칭 갖고 또 칭칭 하고 해보세요. 온몸에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능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띠의 의미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띠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적에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부들이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띠를 강조하시고 띠에 무늬를 넣게 하시고 띠를 길게 하시고 이걸 조목조목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와 같은 섭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신비가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주님을 섬기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겉옷에 관한 메시지를 또 정금 패를 통하여 허리띠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대제사장이 있는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차고 영광의 주님을 기쁨 속에서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중에 제3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우리의 영적 자세를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또 금관 띠와 폐와 허리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신령들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공중에서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이 띠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